2022 부천시장배 야구대회 4강 경기가 11월 6일 독고탕 야구장에서 걸렸습니다. 6대7로 역전에 성공한 대성스포츠팀이 5회 초 대량 실점을 허용해 12대7로 다크드래곤즈에 다시 역전을 허용한 가운데 이제 대성스포츠의 5회 말 마지막 공격을 시작합니다. 선두 타자는 정우철 선수, 투수는 5이닝째 투구 중인 변남석 투수입니다. 아, 저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사다리를 옮기는 빠른 재활의 달이 야달코치입니다. 무릎 수술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저리 뛰어다니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나아웃 상태. 타자 주자 열심히 1루로 달려봅니다. 하지만 아웃이 되고 맙니다. 따봉. 오늘 아직까지 안타가 없는 이기준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쳐 우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웃땅을 노려봤지만 세이브 됩니다. 8번 김경환 선수의 타석 바깥쪽을 그냥 지켜봅니다. 히트! 아! 변화구를 잘 받아쳤지만 좌익수 라이너에 아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웃카운트만을 남긴 채 69년 김병윤 선수의 타석입니다. 커브볼을 잡아당겼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되며 다크드래곤즈가 대성스포츠에게 12대7로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합니다. 2022 부천시장배 야구대회 결승전은 11월 13일 독고탕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결승전도 정훈 선수와 멋진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